친구 집에 왔습니다. 여기는 양평 강화면입니다. 길가에 범숙이 쑥 올라왔습니다. 제비꽃도 있고 예쁜 제비꽃. 술 한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 자 알바 어떻게 했지? 아 그래? 아니, 쌈밥집의 주차장은 왜 이렇게 넓은 거야? 건물은 조그만데 주차장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장원 우렁 쌈밥 숯불 불고. 또 재미있는 공간이네. 누가 운영하시나 봐. 여기 옷과 책 무료로 가져가세요. 어휴. 무료로 가져가면 어떡할까? 야, 좋은 일 하시는 곳이네. 역시 양평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맞구나. 태촌으로 해서 강화면으로 오다 보니까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다. 이쪽으로 자주 좀 가평을 가더라도 퇴촌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시간 나면 이쪽으로 자주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. 볼게 많네 여기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야채를 약간 익혀가지고. 아, 이제 야채 그럼 넣고 재료 이제, 너무 재료 요새 좋은 거 쓰셔야 돼. 이거 드시면 아 유기농. 아 양평이니까. 아 유기농을 기본으로. 그리고 저 있잖아 양평 유기농이라 우리도. 네, 그렇지 그렇지. 네. 그 여기 지금 뭐 들어갔어요? 여기 지금 처음부터? 호박? 호박. 애호박? 애호박. 당근. 양파. 양배추. 예.
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, 재료가? 우선은 양평에 여기 재료를 좋은 걸 쓰네. 그죠? 양평, 양평에서 직접 산지에서 나오는 거. 유기농으로. 아, 유기농만. 식당에서 유기농만 쓰기 쉽지 않은데. 양평에서 이거 재료로. 아, 우렁이 어디서 온다고? 양평. 양평이에요? 네. 양평에서 혼자 나 유기농. 나는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, 그 서해대교 밑에. 아, 서해대교 밑에? 네, 거기 우렁이 좀 친구들도 양치 가고 그러거든요. 여기 무거운 양치인데, 이제. 무거운 양치인데? 우렁이는 너무 물이 좋으면 안 되는데. 야, 하여튼, 양평에 좋은 식재료를, 먹을 거리를 구석하고.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. 고기랑 같이 찍어야 돼. 됐습니까? 예. 네. 응? 더 줄 거 없어? 없어 이제. 아유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식기 전에 드시라고 싶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요건 뭐예요, 요거는? 숯불고기. 아, 숯불에 구운 고기라고? 그렇지. 예. 아, 난 뭐 또 특별한 건가 해가지고. 이거 덜어? 여기다? 응. 어, 조금씩 덜어가지고. 덜어가지고 그냥. 집에서 먹으면. 아, 그렇게? 응, 응. 그래갖고. 이거 내가 또 개발한 거야. 그래요? 그래. 이거 찍어. 엄마 드세요. 엄마 찍으라고? 응. 아니,